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밤에 천사들이 노래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서로 다투던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며 온 세상에 평화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불화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평화롭게 다스리던 비정상적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니 소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1885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그 후 약 20년이 지나갔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심령에 그 불이 타올라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한 이들은 자신의 행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 노름, 나태, 거짓과 음란을 벗어버리고 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첩을 내보내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였으며 미신을 타파하였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우러러보고 칭송한 것이 아닙니다. 500년을 내려오던 반상의 차별, 남녀유별, 축첩제도,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이걸 반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것이 조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만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검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가슴이 칼을 맞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불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삶을 사르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기까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생각하던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죄의 유혹과 죄에 저항하는 마음이 서로 대립하여 내 안에서 번민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과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잠잠하다 보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천재 시인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발견하였을 때 한편으로는 깊은 평안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런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평안을 얻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거대한 번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여 쉼을 얻으며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 벗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